김종이 영상툰. 아 추워. 버스 언제 오지? 어 저기 버스 온다. 아! 아 어깨빵 싫어. 안녕하세요 외계인입니다. 어 자리 있다. 내가 앉으려고 아까도 다 왔는데 저기에도 자리 있네. 저기 앉아야겠다. 너무 추워. 얼어 죽을 뻔. 폰으로 내 체외 사진 봐야지. 너무 귀여워. 멋있죠? 팽하. 응? 이게 뭐야? 팽하? 뭐야? 이걸 누가 보낸 거야? 내 폰에서 난 소리인가? 저기요. 조용히 좀 하시죠. 저 서울대 가야 되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조용히 하시라고요. 짜증나게 뭐야 정말. 나 공부해야 하는데 1등 못하면 책임질 거냐고. 아 죄송합니다. 누가 이런 걸 보낸 거야 도서관에. 웃긴 사진 보낸 사람이 누구야. 웃음 참느라 힘들었네. 오랜만에 비행기 타본다. 떨린당. 두근두근. 승객 여러분들 잠시 후 긍정에어 출발합니다. 승객 여러분들 다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 출발한다. 도착하면 뭐 먹을까? 배고프니까 비행기 내리자마자 밥 먹으러 가야지. 응? 뭐지? 에어드롭? 이게 뭐야?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제 폰에 누가 에어드롭으로 잔인한 사진을 보냈어요. 아 오늘이 방학이면 좋겠다. 그럼 집에서 뒹굴뒹굴 드라마 보려고 했는데. 나도 방학이면 좋겠다. 추운 날엔 교복 입기 더 힘들어. 교복이 차가워. 맞아 공감 공감. 추운 날엔 교복 10일 정도 세탁 안 해봤어. 넌? 난 한 달? 내가 이겼네? 응? 뭐지? 응? 나도 뭐 왔는데? 아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걸 보낸 거야. 나 귀신 싫어하는데. 에헤 아 웃겨. 너네 반응이 진짜 웃겨서 재밌다. 이씨 너 죽을래? 게임해야지. 긍정어스 해야겠다. 나는 긍정어스 컨셉 중이니까 무슨 컨셉으로 하지? 아 또루원이야. 나가야겠다. 이게 뭐야? 어, 이게 누구야? 누가 보낸 거야? 아 토 나와. 저 사람 뭐야? 왜 날 쳐다보면서 웃고 있어? 저 사람이 보낸 거 아니야?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Nope. 지하철에 있는데 누군가 나체 사진을 보냈어요. 아주 나쁘네요. 그렇지만 아직 이런 에어드롭을 이용해서 사진을 전송하는 게 법으로 정해진 게 없어서 법으로 처벌이 어려워요. 한국에서 에어드롭으로 이상한 사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아직 처벌이 강화되지 못해서 솜방망이 수준이거나 처벌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걸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네요. 특히 공공장소에서 이런 일들을 겪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나쁜 사람들이 많고 미국에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법을 강화해서 처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에어드롭은 9m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진을 전송할 수 있어요. 에어드롭 기능을 끄거나 연락처만 전송 가능하게 설정해 놓으면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